has Canada, so 우선 주최 측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비임상 안전성 평가 ICHS6와 ICHM3의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목차입니다. 비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 ICHM3R2 가이던스, ICHS6R1 생물 유래 의약품의 평가.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비임상 실험을 비임상 연구를 생물학적 제재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던스 다큐먼트에서 각각의 의약품별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주요한 부분들만 비교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 그리고 생물학적 제재와 또그 라지 몰레큘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drug development, so we will do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 1상, 2상, 3상을 진행합니다. 하면서 그 이후에 품목 허가 신청 절차를 각 국가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기 전에 비임상 시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개의 목적이 있죠. 비임상 연구는 1차적으로는 임상 시험의 각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약의 품목 허가 승인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것은 FDA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비임상 실험실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정의는 슬라이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임상 연구는 결국 규제 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아주 초기 단계의 동물 실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확인하는 POC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의약품 개발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후보 물질이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수 있는지 동물 모델을 기반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 허가와 임상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양리학적 특성에 기반한 후보 물질을 찾고 약동학적 그리고 양리학적 측면을 반영을 해서 후보 물질을 찾는 것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속성 또 비교를 하는 것이고요. 또 비교 연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가 그러니까 동물 연구로부터 얻은 데이터가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임상 연구를 통해서 후보 물질의 독성 프로파일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초 용량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하게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투약 용량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요. 또
타겟 약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종류의 이상 반응이 어떤 기관이나 장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그 장기에 미치는 영향과 독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전 독성, 발암성, 그리고 생식 독성이 포함이 됩니다. 비임상 연구를 하는 목적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ICH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면 비임상 연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ICHM3를 살펴보겠습니다. ICHM3의 목적은 국제적인 표준을 수립을 해서 비임상 연구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품목 허가 과정을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약사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또 그 서로 다른 시장과 국가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때 시장별로 요구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약사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각 국가별, 각 규제 당국별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ICH에서는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의 조화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연구와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의약품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분자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서 출발해서 생물학적 제재 개발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임상 연구를 임상시험의 각 단계 이전에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상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서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 ICH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비임상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런 탐구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후보 물질에 대해서 양리학적 또 생물학적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POC가 되겠습니다. 질병 모델, 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스터디를 하는 것이고 이 후보 물질에 대해서 검증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GLP 연구이죠. GLP를 기반으로 비임상 연구를 진행해서 규제 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해당되는 비임상 연구가 탐구 연구와 GLP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연구 대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2상, 3상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비임상 연구는 진행이 됩니다. 품목 허가가 나올 때까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스터디 그리고 발암성 스터디 등등이 포함됩니다. 지금 보시는 목록은 권장되는
M3 가이던스에서 권장하고 있는 비임상 연구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안전성 양리학적 측면 그리고 단일 용량, 반복 용량, 독성 연구, 독성 동태학과 비임상 약동학 연구, 유전 독성, 발암성 연구, 생식 독성 연구, 그리고 그 밖에 스페셜 스터디들도 있는데요. 모든 의약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례별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연구로서 광독성 연구가 있습니다. 면역 독성 연구도 ICH 가이던스를 별도로 두고 있고요. 발육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그리고 오남용의 가능성을 다루는 연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연구는 그 의약품의 속성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와 같은 비임상 연구가 임상시험 전에 그리고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례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규제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ICHM3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비임상 연구 각 임상 단계별로 요구되는 것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일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독성 연구들이 있습니다. 단일 용량 같은 경우에는 단기 2주 스터디만 하시면 이제 될 것이고요. 또 이상으로 가게 되면 반복 용량, 독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반복 용량, 동물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이 테스트의 기간이 더 길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용량을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주에서 6개월까지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반복 용량 독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3상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그 임상시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임상 연구의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3상 에 가서 이제 여성이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다 포함이 되게 되고 이게 장기간 노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생식 독성과 관련된 그런 비임상 연구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스몰 몰레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ICHM3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임상 연구의 타입과 그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임상 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물 시험을 할 때 그럼 몇 개의 종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소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종, 설치류와 비설치류가 요구가 됩니다. 임상시험이 2주간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두 종에 대한 동물시험도 2주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임상시험이 2주에서 6개월 사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개 종에 대한 비임상 연구도 동일 기간 진행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6개월이라면 동물 연구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임상 시험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6개월에 걸쳐서 설치류 비임상 연구 6개월, 비설치류는 9개월이 요구가 됩니다.
후반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다 소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대분자, 라지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9개월 하지 않습니다. 최장 기간이 6개월입니다. 동물 연구의 다음 단계는 품목 허가를 지원하기 위한 반복 용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임상에서 요구되는 기간, 이 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장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비설치료 같은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치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 치료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장기적인 치료의 경우에는 이 반복 용량의 경우에는 동물 시험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발암성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 가이던스에서는 비임상 연구의 시기와 형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구제냐 비경구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이 피하, 투약 경로도 있죠. 여기에도 두 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소 타입입니다. 피부를 피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통과하는 게 있죠. 근데 이 덜마 투약 같은 경우에는 국소 부위이고요. 트랜스덜마는 피부를 통과해서 혈액에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동물 시험의 타입이 다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만제가 있죠. 어떠한 종류의 동물 시험이 필요한가가 이 투약 경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타입별로 필요한 테스트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경구제에 필요한 비임상이 뭐 다른 투약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CHM3는 연구의 타입과 시기에 대해서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 전신투약 소분자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는 생명의 위협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예외가 있죠. 첫 번째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태입니다. ICH는 이 위독한 상태에 대한 가이던스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요. 바로 항암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 그 포함된 주제는 아니고요. 또 M3와 나란히 있는 가이던스 중에 이런 항암제와 관련된 비임상 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 주기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생존 주기가 일반 다른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종류의 비임상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피부나 이제 눈을 통해서 투약되는 그런 국소적인 그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구제만큼의 비임상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생물학적 제재를 다루게 될 텐데, 이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 많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ICH에서는 S6 또 S6R1을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ICHM3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비임상 연구의 시기, 타이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상 개발 단계와 관련해서 언급이 되는 것이고요. 타입은 아닙니다. 타입과 타이밍은 다르죠. 타이밍은 ICHM3 Biological Drug Guidance를 따르게 됩니다. 생물학적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의 비임상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임상 연구를 통해서 생물학적 제재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최초의 그런 안전한 용량, 그리고 용량을 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적으로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표적 기관을 찾아내고 생리학적으로 독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독성의 가역성, 비가역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생물학적 제재는 스몰 몰레큐라고는 다르죠. 대부분의 생물학적 제재는 표적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안전성 모니터링과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위해성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그런 비임상 연구들도 있고, ICHS6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직스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ICHQ7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비임상 연구와 관련해서는 S6가 유일한 가이던스입니다. 그 이유는요. 생물학적 제재는 일반 의약품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 차이점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별로 스페시픽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의약품의 후보 물질들은 사람의 단백질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체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동물에 넣었을 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수용체가 없거나 바인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별로 스페시픽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이게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 원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사가 되지 않고 약화가 되거나 이화가 될수 있고요. 반감기가 훨씬 깁니다. 그리고 표적 중재 약물 디스포지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선형 PK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된 양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양리학적으로 그리고 독성학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올 경우가 있고요. 이 생물학적 제재는 대부분 제조합 DNA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과 관리가 복잡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어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제형 자체는, 조제 자체는 간단하죠. 주사제입니다. 경구제하고는 다르죠. 이 석방정처럼 천천히 그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다 달라서 비임상 연구를 할 때도 요구사항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물학적 제재와 관련된 근본적인 이슈와 우려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임상 개발 단계에서의 연구는 생물학적 제재 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어려움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병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그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일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 연구가 바이올로직스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임상 연구들이 대부분 라지 몰레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임상 연구 그 전체 세트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종별로 또는 이제 조직별로 특이성을 가지고 적용되는 그 생물학적 그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 독성 스터디가 이제 에서 배제되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장류가 유일하게 관련성이 있는 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동물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한 그뭐 반대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장류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고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성 프로파일을 또 정확하게 그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어려움을 제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역 원성 같은 것들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주입을 했을 때 면역 원성 반응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중화, 항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장기적인 리핏 도스, 반복 투여 시험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물질과 같은 경우에 이뮨 모듈레이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많이 PD-1이라든가 PDL-1이라든가 체크포인트 인히비터 같은 것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면역 매개 AE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의약품에서는 이제 관찰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 단백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물 안에서 면역 원성적 반응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단백질을 또는 후보 물질을 인간에게 주입을 했을 때는 이 인간이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한 인간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 물질을 가지고 여기에서 면역 반응을 보게 되었다라고 해도 이것이 반드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것이 유관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상 실험을 하되 시험을 하되 임상을 하되 여기에 대한 주의를 하면서 하게 되겠죠. 이 동물 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물 종의 유관성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유관한 종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여기에는 반응이 없었고 안전성 문제가 없었고 뭐 그리고 수용체도 없었고 또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반응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좋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제재를 개발을 할때 초반에는 사실 이러한 특정 동물 종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여기에서 관찰된 반응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이 어떤 동물 종이 약물학적으로 유관한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물 종이 유관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양리학적으로 유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잠재적인 역과의 차이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물 종 간에, 그리고 동물과 사람 간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유관한 종을 파악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표적의 발현이라든가 또는 표적 염기서열 상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봅니다. 인간과 동물종 사이 어떤 유관성이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이 여러 동물종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슈 밴딩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밴딩이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인간 단백질에 대해서 특정 동물종에서 이것이 있는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펑셔널 바이오 어세이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임상 시험이라고 할 때는 동물 그리고 인간의 세포를 또는 조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차이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유사성이 있다, 밴딩이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나면 파마콜로지 스터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ICH 가이드라인 중에서 동물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을 참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ICH S6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들레의 오리지널 다큐먼트가 있고요. 여기에 어덴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어덴덤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이 ICH S6를 적용하는 분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데요. 뭐 사람들마다 이 동물 연구와 관련해서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동물 연구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 당국에 따라서 또 요구하는 스터디의 범위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런 것들을 조화를 하는 것이 바로 ICH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안전성 평가 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두 개의 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관성이 있는 두 개의 동물종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일반 독성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한개 동물종을 6개월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유관성이 있는 두 개의 동물종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개의 동물종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동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두 개의 동물종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관련해서 꼭 두 번째 동물종 시험을 상동 제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유관 종이 있는데 하나는 로덴트이고 설치류이고 다른 하나는 영장류다라고 했을 때는 설치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가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하이도즈 레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도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도즈를 우리가 이 생물학적 제재와 관련해서 동물 시험에서 적용을 해야 할 것이냐 가이드라인을 보면 최대 양리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주는 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임상에서의 최대 노출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용량, 이 둘 중에서 둘 중 높은 용량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대상 임상 실험에서의 최대 노출 10배에 해당하는 용량 또는 비임상 종에서 최대 양리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 이 둘 중에서 높은 용량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소 분자도 저희가 시험을 할 때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비트로 투여를 하게 됐는데요. IM 인젝션을 인간을 대상으로서 하고요. 동물 시험에서는 동일한 경로를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인간 대상으로 IM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최대로 봤을 때 장기 크로닉 스터디 경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면 충분하고요. 더 길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뭐 사실 항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긴 장기로 갔을 때 뭐 그렇게까지 큰 유용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식과 관련된 생식 독성 관련된 부분인데요. S6를 보면 강화된 출생 전후 발생 독성 시험을 비인간 영장류에서 한 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회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별도의 영장류 배태자 발생 독성 시험은 크게 권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전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전 독성과 관련해서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구가 되고 있지 않고요. 발암성 연구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특정적으로 발암 가능성이 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역 조절제라든가 아니면 성장인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제품의 성격 그리고 사용하는 패턴을 보았을 때 이게 대부분 만성 질환에 대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평생 이것이 치료가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의뢰자가 언제나 이것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잠재적으로
이와 관련된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제품 라벨에 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가장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생물학적 제재 평가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분자, 대분자 간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용량도 다르죠. 소분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도주에서 예상 노출보다 50배 노출 마진을 가져가죠. 그리고 대사도 소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전적인 생물 대사 시험을 하면 됩니다. PK 등을 통해서 이 약물이 어떻게 대사가 될 것인지, 그리고 프리드럭이 있는지, 이게 이 대사물이 바이오 액티브 할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대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캐타볼라이즈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재는 생물학적 제재와 관련된 매트릭스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생물학적 제재의 좀더긴 반감기라든가 또는 결합단백질 같은 것들을 좀더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연구가 필요할 수 있는데 대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분자에 영향을 주던 P450이 이 대분자에서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체가 사이토카인 방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은 P450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종의 이 약물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케이스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는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어떤 시기에 이 비임상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소분자, 대분자인 이렇게 나눠서 놓았는데요. 이 약동과 관련된 거다 필요하고요. 이 인비트로 대사 프로파일 같은 것은 소분자는 필요하지만 생물학적 제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디보 동물 그리고 휴먼 대사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소분자에는 필요하지만 생물학적 제재, 대분자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혈, 호흡, 중앙신경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상 전에 소분자에 대해서는 필요하고요.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구가 되진 않지만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혈 관련된 독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재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독성 같은 경우에는 소분자와 대분자를 비교를 하게 될 건데 비교를 해보면 소분자는 두 개종, 대분자 같은 경우에는 해야지만 한 개종, 단일 종에도 해도 허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관한 종이 두 종이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전 독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분자에는 필요하지만 대분자인 그 생물학적 제재에서는 유전 독성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비트로이건 인비보건 대부분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생식 독성인데 풀 배터리 시험을 소분자에 대해서는 해야 합니다. 싱글, 그러니까 1회의 강화된 출생 전후 발생 독성 시험도 이제 요구가 될 텐데요. 생물학적 제재는 보통 그렇지 않고요. 발암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만성 질환 관련 경우에는 보면 더 중요한데 그 시기를 보면 시판 허가와 필요할 때 시판 허가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소분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대분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특수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건강한 동물에서 낮은 또는 아예 전무한 수준에서 타겟이 발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라면 유관한 그 동물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병 모델을 가지고 초기에 POC를 할 때 모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이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설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종이 없을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상동분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 단백질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종이 없다. 그럴 때 애니멀 프로틴 중에서 유사한 것이 상동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동물분 단백질을 가지고 MOA나 또는 안전성을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형질 전환 동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되어 있는 동물이 없다 이럴 경우에 이종 상동성 표적과도 반응을 안 하는 그런 경우에 형질 전환 동물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독성 프로파일을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생물학적 제재 후보 물질이 사실 굉장히 잠재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대상 임상을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여러 근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우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징이든 어떤 것이든 모두 단계적으로 해서 인간에게 리스크를 가하지 않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독성 프로파일 중에서 AE 관련된 것 중에 대분자와 관련된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장된 약물학으로 인한 독성입니다. 언타겟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요. NTCD20 항체 같은 것이 이 B세포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애니멀 스터디를 할 때 또는 뭐 사람 대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B세포가 이 혈중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고갈이 돼버리게 되면 면역 체계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감염 위험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동물 시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서도 보여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짐작이 되면 이런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항체는 언타겟 외에도 오프타겟, 치료표적 외 독성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토카인 방출을 또는 면역 원성을 자극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사이토카인 방출이 있다면 환자에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A라든가
또는 약물 상호 반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화항체가 생겨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뭐 약리학적, 생물학적 그런 반응이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용량을 증량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또 감안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ADC, 항체 약물 결합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몰레큘 앤티바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동물 실험이 임상 실험이 이때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분자, 대분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것만 다루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죠. 풀 배터리 독성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 API는 대부분 소분자입니다. 그래서 풀 배터리 시험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전체 몰레큘에 대한 컨주게이트 결합체에 대한 시험이 또 필요한 것이죠.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각 구성 성분이 이미 연구가 되어서 기존 데이터들이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연구가 아닌 이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 개별 독성 시험 미실 시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치료용 단 클론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 표적 특정적이지 않은 그래서 인체 조직에 인간 조직에 표적 특정적이지 않은 결합인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간 반응 시험을 인체 조직에서 치료 항체 종간 반응 시험을 일상 전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몰레큘러 앤티바디가 오프 타깃으로 발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종간 반응 또는 비표적 조직의 결합을 찾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휴먼 티슈 패널 사용할 수 있고 애니멀 티슈 패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 선택용이 아니라 독성 평가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조직의 바인딩, 그러니까 결합 그 자체는 인비보에서 생물학적 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바인딩은 어떤 앤티바디가 인비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바인딩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관련성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이단 클론 항체를 사이토플라즘에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토플라즈마에 접근이 되는 그런 바인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유관하지 않습니다. 인비보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면역 원성 관련된 이슈인데요. 앤티드럭 앤티바디 ADA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PD나 PK 프로파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동물 시험을 했을 때 면역 매개의 반응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동물 연구에서 면역 원성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인간에게도 그럴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임상과 관련해서 이 독성 시험, 유효성 시험에서의 비임상 시험 설계는 임상 시험 설계와 용량이나 용량 간격, 투여 경로, 투여 기간, 그리고 제형 이런 것들이 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하고요. 비임상 시험에서도 적응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생식 독성 시험은 말기암 적응증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만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에는 추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재의 이첫 번째 적응증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비임상 시험이 필요가 없을 것처럼 이 생식 독성 시험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또 다른 새로운 적응증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임상 시험을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 시행을 할때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약물학적으로 민감도가 떨어지는 종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숫자가 적은, 너무 적은 동물을 대상으로 독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비쌀 수도 있고요. 동물을 구하기가 또는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 수가 너무 적거나 너무 낮은 용량이거나 또는 기간이 너무 짧거나 하는 것들도 극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 시험에서 어떤 특정한 제품 제형을 사용을 했는데 인간 대상 일상을 하면서 그때 이 제형이 다른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때는 브릿징 스터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당화하지 않으면 동물 시험에 사용했던 제형이 인간 대상 임상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조직학적으로 동물 조직을 부검 시 획득해도 평가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독성 연구 설계에서 약물의 면역 병리학적 반응이 예상되고 파지티브한 동물학적 결과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그 회복 기간이 제공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동물 시험을 통해서 인간 대상 임상을 서포트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 단계부터 많은 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예견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연구가 지연이 될 수가 있고 제품 개발이 지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사실 인간 대상의 뜻밖의 안정성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물 독성 시험에서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소분자와 대분자의 차이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더불어 용량 반응에 대한 분석이 부실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 도즈 리스판스를 보면 그것이 그렇게까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안전성도 좀 다른 관점일 수 있습니다. 안전성 프로파일이 이 용량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예견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독성 및 생식 연구를 길게, 삼상 전에 길게 하기가 좀 어렵고 시판허가 전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동물 연구를 해야 되던가 아니면 뭔가 라벨에 뭐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가이드라인
생물학적 제재와 관련된 SURR1을 보면 다른 ICH 가이드라인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제품 개발할 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전반적으로 소분자건 대분자건 관련 가이드라인을 잘 참조를 해야 되겠고요. 이 비임상 또 임상 그리고 시판허가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